예, 다음 뉴스입니다. 경선 막바지에 접어든 민주당에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번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과도하게 감싼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 게이트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인용한 형식의 발언이었지만 당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루를 기정사실화하는 표현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이는 당 지도부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이재명 후보를 감싸는 데 대한 불만 차원에서 불거졌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입니다. 설 의원은 유동규가 측근 중에 측근 신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실적 부풀리기,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야당이 주장하는 친문 검찰에 의한 부실 수사 가능성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여러 문제가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열린민주당 TV에 출연해 국민의힘 게이트 주장을 반복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한다는 거 막 의회시기가 몇 년 동안 저지하고 그래도 민간 합작 투자한다는 게 적절한다고 못하게 생 난리를 쳤는데 그리고 나중에 돈을 먹은 것도 지들인데. TV조선 장용욱입니다.